안녕하세요. 그리핀 미드라이너 초비입니다. 오늘 힘들게 게임에서 11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오늘 제 플레이 라인전에서는 진짜 실수 안한것 같고 다른 라인전 끝나고 나서 이제 라인전 10점이라면 라인전 끝나고 한 8, 9점? 그쯤에 있는 것 같아요. 사실, 일단 제가 조이를 선픽하면서 좀, 그냥 먼저 나가면서 희생했는데, 어차피 라인전도 잘안 지고. 근데 이제, 뭔가 조이로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조이라서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이렐리아 되게 자신감 있어서, 이렐리아 해도, 라인전 안질 자신 있다. 안타도 잘할 수 있다. 해가지고 그냥 자신감을 꺼낸 것 같아요. 제가 잘한 거는 라인전에서 CS 차는 것밖에 없는데 타잔 선수가 진짜 리산드라 잘 죽이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에 리산드라 갑자기 2킬 먹길래 뭔 일인가 하고 라인전 했는데 밀리는 모습 안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좀쉰 거랑 연습한 거그좀 섞어 놓은 것 같아요. 제대로 쉬지도 않고 제대로 연습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게 보낸 것 같아요. 부담감은 안 가지는데 부담감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계속 못하는 플레이 안 보이려고 노력 중인데. 연승에 주목받는 부담감보다 못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게 더 부담돼서 다른 쪽으로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미드가 이렇게 좀 조이나 르블랑처럼 라인전에서 딜교환이 한계가 보이는 챔프들보다 이렐리아, 아칼리 이렇게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라인전 구도가 바뀌는 그런 메타가 재밌는 것 같아요. 연습 경기 해봐서 어떤지는 알긴 하는데 대회에서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나이트 선수랑 말라인 서면은 일단 기대감으로 차 있어요. 플레이할 때 제가 어떤 플레이 보여줄까 기대가 되고 뭐 제가 이길 때는 정말 재밌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. 한 세트 내주는 건 그때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딱히 준비는 안 하고 그냥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서 목표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오는 게 승리 이런 다른 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거예요. 이번 SKT전 되게 힘겹게 치고받고 했는데 남은 경기들은 이렇게 힘겹게 치고받고 이기는 상황이 안 오도록 그 전에 더 잘해놔서 더 쉽게 게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